예,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쉬는 날이라 우리 저 텃밭 한번 보고 갈게요. 비가 와서 여기 빗물 받아서 나중에 비 안 올 때 묻으려고 이렇게 빗물 받고 있어요. 앞에 동그랗게 비 돌아볼까요? 비가 와서 촉촉하니 가지도 이제 가지는 많이 달려요 이렇게. 고추는 몇 대 안 심었어요. 우리 저 작년에 고추 심은 게 많아서 고춧가루 오래 먹을 수 있어갖고 그냥 따먹는 고추. 굵은 건 그래도 나중에 양념을 넣으려고 말리고 있어요. 앞에는 이제 땅콩. 올해는 저 어머니가 땅콩을 좀 많이 심어서 땅콩 맛입니다. 위에다가 흙 북준 거예요. 위에다가 이렇게 땅콩이 이제 자라나면 위로 올라와서 흙으로 이렇게 북을 많이 저어놨습니다. 밑에서 알도 많이 차라고. 여기 앞에는 이제 옥수수 가셨는데 옥수수 다 베고 우리 지금 들깨 우리 집에 들깨 모종 내서 들깨 지금 심어놨어요. 이거는 깻잎 용이 아니라 나중에 들깨 영으면은 말려서 털어서 들기를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들깨잎. 잘 크고 있습니다. 들깨 향이 좋아요 지금 냄새가. 이게 옥수수 다 잘라서 먹고 파쇄해 놓은 거예요. 나중에 이제 거름 쓴다고 놔두고. 옆에 뭔지 아시죠? 이게 부추 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. 벌들도 지금 비가 오는데 벌들도 지금 몇 마리 보였는데. 요 앞에는 올해는 대추가 많이 열렸네. 요거 지금 이게 뭐라 그래? 사과 대추. 대추 아직 있죠? 여기 올해는 많이 달렸네. 작년에는 병에 들려갖고 늦게 안 달렸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달렸어요. 대추. 저기 앞에는 도라지. 여기 앞에는 여주. 여주 꽃도 노랗게 이뻐요. 여주 많이 심어놨고 올해도 많이 달아갖고 여주 도깨비방망이 아시죠? 도깨비방망이. 여주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이 앞에는 오이. 오이도 이렇게 넝쿨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잘라주고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이것도 여기가 잘 자라고 있죠? 아직까지는 여기 저 노각은 아직 안 달렸어요. 오이가 올해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갖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여기 주적이 여주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. 여주 많이 달려요. 여기 앞에는 이제 호박. 호박은 이렇게 많이 안 달려갖고 우리 저 된장찌개나 끓여 먹고 했는데 올해는 호박꽃이 이렇게 있어도 수정이 잘 안 돼서 호박을 많이 못 따먹어. 그래도 이렇게 가지 쭉 올라간 거 보니까 저에도 달리긴 달릴 것 같아요. 한번 저 앞까지 한번 쭉 가볼까요? 또? 여기는 다 들깨가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쭉 가서 이제 배추 올해 심어 놓은 것 좀 볼까요? 올해도 일주일 전에 150포기 좀 심어 놨는데 중간에 또 벌레들이 똑똑 끊어 먹었고 몇 그루는 지금 죽어 있네요. 여기야 가봅시다. 비가 추적 것 같고
빗소리 들으죠? 지금 우산 쓰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. 앞에 우산 쓰고. 오늘 토마토도 오늘은 다 먹었어요. 맛있게. 거의 다 타잖아요. 토마토도. 이 앞에 지금 대충 모종 심어놓은 겁니다. 앞에 한 150포기 정도 심어놨어요. 중간중간에 빈자리는 벌레들이 똑똑 끊어 먹어갖고 한 열 몇 포기가 공간이 비어있죠. 여기가 보면은 네, 벌레들이 똑똑 끊어 먹어갖고 구워갖고 나중에 대충 이제 자르게 되면 구멍이 뽕뽕 뚫릴 것 같아요. 여기는 열무 심어놓은 거 잘 자르고 있습니다. 이 앞에는 이제 콩 심어놓은 거고 요 앞쪽에는 옆에 누렇게 된 거 있죠? 누렇게 된 거 요 앞에 이게 저기 녹두에 녹두콩 녹두 전 붙일 때 쓰는 콩 이거 녹두콩도 지금 많이 달려서 까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매서 고구마 잘 크고 있습니다. 6줄 해갖고 한 700대 정도 심어 놓은 건데 잘 자라고 있어요. 비가 오니까 촉촉한 좋죠. 저 뒤쪽으로는 대파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물 받아 놓고 있죠. 항상 비 오면 물 받아 놓고 나중에 햇빛 쨍쨍할 때 또 빗물 받아서 물 주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도 항상 대하를 놔두고 있어요.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크게 피해가 없어요. 충청은. 근데 여기 서해안 쪽으로 서울 경기 쪽에는 폭우 호우주의보 내리고 그러는데 그나마 여기는 비가 초적초적 바람도 잘 안 불고 여기 딱 농작물 자라기에 딱 좋을 만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또 배추 또 크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. 수요일날 오늘 휴일날이라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고 빗소리도 듣고 할 겸 이렇게 한번 텃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오늘도 안전하게 또 밑에는 또 지방은 또 폭염주의보도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한 여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추석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막바지 여름 막바지 몸 건강하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